대표적인 올림픽 효자 종목 핸드볼. 이제는 생활체육으로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습니다. 스포티비 뉴스는 창간 5주년을 맞아 건강합시다 캠페인 특집을 마련했습니다. 두 번째 건강합시다 특집은 핸드볼입니다. 코트 안에서 공을 손으로 패스하거나 드리블하며 상대 골대에 슛을 던지는 핸드볼은 대표적인 전신 운동 스포츠입니다. 5분만 해도 온몸이 땀으로 찹니다. 7명이 한 팀을 이루기 때문에 동료들과의 호흡이 어떤 스포츠보다 중요합니다. 핸드볼은 우리에게 친숙한 스포츠입니다. 연이은 세계대회에서의 호성적은 핸드볼이 팬들과 가까워지는 데 한몫했습니다. 특히 여자 핸드볼 대표팀은 1984년과 1988년 올림픽에서 2회 연속 금메달을 땄습니다. 1984년부터 2012년 대회까지는 올림픽 8회 연속 4강 진출이라는 금자컵도 쌓았습니다. 하지만 아직 생활체육으로서 핸드볼은 낯선 게 사실인데요. 대한핸드볼협회는 핸드볼 저변 확대의 일환으로 2015년부터 핸드볼 학교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 핸드볼을 직접 하고 싶은 일반인들은 핸드볼 학교를 통해 손쉽게 운동할 수 있습니다. 핸드볼 학교는 올림픽 메달리스트 등 전 현직 핸드볼 레전드 선수들이 강사로 참여합니다. 이들은 수강생들에게 핸드볼을 가르치고 스포츠의 즐거움을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5년 전부터요. 네, 벌써 5기생들이 됐습니다. 처음에는 한 명도 안 모일 줄 알았는데 지금 저희 핸드볼 학교 인원이 400명이 넘어요. 계속해서 사람들이 지금 늘고 있는데 사람 냄새 나는 곳이 핸드볼 학교고요. 우리 함께 할 수 있고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. 핸드볼이 좋아서 열심히 하고 있어가지고 아름답죠. 코트 위에서 뛰어다니는 선수들이 대중들도 다 좋은 인기 스포츠인 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. 실내 스포츠인 핸드볼은 날씨에 관계없이 어느 때나 운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. 많은 활동량이 필요해 다이어트 운동으로도 제격인데요. 다가오는 가을, 핸드볼을 통해 땀 흘리는 매력을 느끼는 건 어떨까요? 스포티비 뉴스 맹봉주입니다. 화이팅!